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의 금형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LG전자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석 달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마감 지수가 기관의 매도세 때문에 2000포인트 돌파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자, 조민규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시황이 어떠했는지요? 네,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의 3,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었다는 소식에 2000선 탈환을 시도했지만 기관의 매도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4일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삼성전자 실적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200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이 강력한 매도로 전거래일 대비 2.49포인트, 0.12% 하락한 1996.9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정부 폐쇄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렸지만 투신을 앞세운 기관의 매도 공세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4,139억 원 순매수를 기록하며 오랜만에 화끈한 매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1,546억 원 순매도로 돌아섰고 기관 역시 2,372억 원을 팔아치워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이 1.76% 올라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저평가 내수 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나타나면서 보험업과 금융업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에스텍스, 펜오션 등 해운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여 운수창고업은 2.39% 하락했습니다. 또 기계와 의약품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전거래일과 동일한 1,141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저조한 미국 판매 실적으로 주가가 급락했던 자동차 3인방도 강보합세로 전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 호조 소식에 힘입어 4.17%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 SDI와 LG화학, 일진머티리얼즈 등 전기차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01포인트 떨어진 532.0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서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은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면서 주가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시장의 우려와 달리 호실적을 기록했고 글로벌 IT 업체들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만하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이번 실적만으로는 전고점 이상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날 시장의 관심사는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을 달성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이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기대와 달리 장 초반 1% 넘게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이 꺾이며 보합 마감하는 데 그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2일 157만 6천 원을 기록하며 최고가를 썼지만 이후 외국계 증권사의 목표가 하향 등의 여파로 120만 원대로 곤두박질 친 뒤 130만 원에서 140만 원대의 횡보세를 이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150만 원 선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4분기에도 반도체 수급 개선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데다 당분간 외국인 수급이 좋아져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강호 대신증권연구원은 글로벌 IT 기업 중 3분기 기준 삼성전자 수준으로 좋은 실적을 낸 회사가 없었던 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찬 신양금융투자연구원도 수급 면에서도 외국인이 여전히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150만 원 선까지의 상승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전고점을 뚫고 그 이상으로 나가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게 중론입니다. 변환중 KB투자증권연구원은 150만 원대를 넘어 160만 원대까지 뚫고 나가기에는 일부 부진한 사업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데다 실적 개선 폭이 지금보다는 더 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인 만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변수로 실적 개선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백재열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 1팀장은
실적도 양호하고 외국인의 수급도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의 정치 이슈에 따른 불확실성과 현도 환매에 따른 기관의 매수 여력 제한 등으로 주가를 둘러싼 공방이 있을 수 있다며 결국 삼성전자 주가도 코스피를 2000포인트 부근에서 잡고 있는 대내외 악재가 해결돼야 실적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처음 돌파해 분기 매출 6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뒀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잠정 실적이 매출 59조 원, 영업이익 10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 2분기 매출 57조 4,600억 원, 영업이익 9조 5,300억 원보다 각각 2.68%, 5.98% 늘었습니다. 실적 전망 업체인 FN가이드가 추정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조 9,731억 원이었으며 오늘 발표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증권사들의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TV 사업과 디스플레이 사업 등의 부진과 모바일 사업의 실적 둔화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로 당분간 우려는 잠잠해질 전망이며 삼성전자는 오는 25일 실적 확정치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의 금융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LG전자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하경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G전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LG전자는 2005년 냉장고 압축기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하도급 업체의 금융기술을 탈취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신고가 들어와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납품업체가 특허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시장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을의 눈물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은은 오늘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대외 충격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교란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시장 조작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국채 등 증권을 사고 팔며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이나 금리를 조절하는 핵심 정책 수단입니다. 한은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출구 전략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따라 금리가 급등할 경우 금융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적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신흥국이 받게 될 영향은 각국 경제 여건에 따라 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석 달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9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이 3,369억 2천만 달러로 지난달보다 58억 3천만 달러 늘었다고 밝혔으며 이는 기존 사상 최대치인 8월 말에 3,310억 9천만 달러를 한 달 만에 경신한 것입니다. 외환 보유액은 6월 3,264억 4천만 달러로 뒷걸음질 치다가 7월부터 다시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9월 증가액 58억 3천만 달러는 약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의 상품 판매 규모가 크고 관련 민원 상담과 분쟁 조정 신청이 급증해 태스크포스를 설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접수된 동양 관련 민원 상담은 2,765건, 분쟁 조정 신청은 3,746건입니다. 태스크포스는 5개의 실무반에 총 110명이 투입되며 민원 분류와 분쟁 조정, 불완전 판매 검사 등을 맡게 됩니다. 내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를 보기 위해서 몰리고 있으며 올해도 약 100만여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불꽃 축제는 한화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서울시가 후원합니다. 이번 불꽃 축제는 캐나다와 일본, 프랑스, 한국 등 4개국 대표가 참석해 11만 마리의 불꽃이 가을 하늘을 수놓습니다.
불꽃축제인 마지막을 장식할 한국 대표 한화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멀티미디어 불꽃쇼를 선사합니다. 영상과 주화된 패턴 불꽃과 볼케이노, 웅장한 나이아가라 불꽃 연출 등으로 나눔과 도전, 미래를 형상화합니다. 한편 이 일대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마포대교 사거리에서 여의상류 나들목까지 1.8km 구간은 양방향 모두 통제됩니다. 네, 아베노믹스 자금을 등여한 일명 사무라이 자금이 국내 금융사 또 제조업체를 발빠르게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일각에서는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금융부의 신무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무라이 자금이 국내 금융사들을 무척이나 발빠르게 사들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매각을 기다리는 스마일저축은행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일본계 오릭스 저축은행을 선정했습니다. 오릭스 그룹은 2010년 프론투 저축은행을 인수해 오릭스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저축은행 인수인 셈이죠. 이번에 매물로 나온 스마일 저축은행 자산은 1765억 원 정도인데 6천억 원 규모인 오릭스 저축은행이 이를 인수해 중형 저축은행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를 여겨집니다. 오릭스 저축은행 측도 서울에 한정된 현 점포망을 전국적으로 늘려나가는데 스마일 저축은행 인수가 유용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친해 저축은행은 과거 한참 이슈가 됐던 미래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이름을 바꾼 회사입니다. 업계에서는 공격적인 영업 형태로 소문이 났는데요. 6월 말 현재 총 자산이 1조 1,459억 원으로 대형 저축은행에 속합니다. 이 친해 저축은행이 올해만 타 저축은행에서 5천억 원의 소비자 대출 채권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친해 저축은행은 최근 매물로 나온 SC캐피탈의 인수 의향서를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업계 1위인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을 일본계인 SBI 그룹이 인수해 SBI 저축은행을 출범시켰습니다. 3월에 2,375억 원의 유상증자로 경영권을 확보했고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경영개선 대상 명령이 떨어져 8월에 2,434억 원에 더 유상증자했습니다. 그 계획대로라면 연말까지 추가로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천억 원의 추가 유상증자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SBI가 손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일본계 자금이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동양그룹의 계열사에도 자금을 투자했다고 하던데 이 내용이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동양증권은 지난 5월 일본 다이오 생명을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의 후순위 전환사채, 흔히 말하는 CB를 발행했습니다. 이 다이오 생명은 또 동양생명의 지분을 4.9% 갖고 있습니다. 이 다이오 생명은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간 동양시멘트에 2월 203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제조업에서도 일본계 자금의 투입이 많은 편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미쓰비시 도쿄 UFJ 은행의 경우 6월 말 현재 총 여신이 3조 5천억 원 정도인데요. 이 숫자는 지난해 6월보다 1,150억 원 늘어난 숫자입니다.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인데요. 지난달에는 KT 회사채 발행 수요 예측에서 일본계 은행이 1,500억 원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계 은행들의 그 동남아 무역금융시장 점유율이 2011년 13% 수준이었는데요. 지난해에는 53%까지 급증하게 됐습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유럽계 은행들이 주춤한 사이 일본 은행이 선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던데요. 일본계 자금의 투입이 이렇게 많은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예. 일본계 자금이 전방위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일본 내 저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으로 해외에서 사업 기회를 찾으려 하는 일본계 은행과 회사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노믹스에 따른 양적 완화와 저금리는 일본 금융사와 기업들의 성장에 해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해외 진출을 통해 수익 창출을 원하던 일본계 기업들은 한국의 성장성 있는 제2금융권이나 부실 기업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TX 에너지 등 알짜 기업이나 수신 가능한 저축은행에 손을 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투입된 일본계 자금으로 해당 금융사나 기업체가 정상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향후 매각 차익이나 배당으로 국부 유출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것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부의 신무경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롯데제과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9개 제품에 대해 출고 가격을 평균 9.2% 인상합니다. 인상 제품은 마가레트, 가나초콜릿, 몽쉘 등입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그동안 누적돼온 원자재 가격 인상과 판매관리비 증가로 원가 상승 압박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과자의 주 원료인 카카오버터는 지난해 말 대비 올해 9월에 62% 인상되고 전란액은 35%가 오르는 등 각종 원재료비가 올랐습니다. 오리온과 크라운, 해태제과 등 다른 제과업체들 역시 롯데제과와 비슷한 상황이어서 과자값이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펜텍이 베가 브랜드 광고를 새롭게 내놓으면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강화합니다. 박병엽 부회장의 사임 이후 조직 개편 등으로 전열을 가다듬은 펜텍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브랜드 베가의 새로운 광고, 베가의 정신과 베가의 업적 등 두 편을 제작했습니다. 베가의 정신편은 3일부터 방송되고 있으며 베가의 업적편은 다음 주부터 방송될 예정입니다. 특히 베가의 업적편은 데카르트의 명언을 멈추지 않는다, 고로 존재한다로 바꿔 스마트폰 시장에서 베가 브랜드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네이버가 한글날을 앞두고 한글을 널리 나누는 한글 한글 아름답게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네이버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더욱 선명하게 잘 보이는 나눔 글꼴, 나눔 바른 고딕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또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캘린더와 이력서 등의 문서 서식 20종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청년 창업 점포, 소규모 상점 등을 20곳 선정해 나눔 글꼴로 작성된 한글 간판을 무료로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렉서스가 오는 6일까지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개최되는 2013 F1 코리아 그랑프리에 차량 10대를 경기 진행용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차량은 올뉴 LS, 뉴 제네레이션 IS 등을 비롯한 렉서스의 전 라인업 10대입니다. 렉서스가 국내에서 열리는 F1 코리아 그랑프리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렉서스 관계자는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 고급스러운 이미지 등 렉서스 브랜드의 정체성이 모터스포츠에 꽂힌 F1 코리아 그랑프리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